특정 부류, 특히 걱정쟁이형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을 때 혹은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힘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매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마음을 대한지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38강. 예. 예, 오늘 제목은 뭐죠? 불안이 유전자 때문인가? 예. 특히 오늘 완벽한 예. 공부법이니까 특히 시험에서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뭐 테스트를 치를 때 저도 이거 좀 놀랐어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보고 이제 책에 인용했던 건데 그 대만의 창춘앤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애가 똑똑한데 시험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말잖아요. 근데 연구가야. 연구가.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유독 시험을 볼 때 뭔가 좀 불리한 애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특히나 자기 애들 보니까 시험 때 너무 떠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한테 뭐 여러 가지 훈련하면 된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 정도 성적 맞을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식들 비슷한 또래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지금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BTC, BCT라고 기본 역량 평가라는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배정이 되거든요.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거의 준 수능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혈액 샘플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이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이나 동기부여 호르몬인데 이게 적당히 나와야지 너무 과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힘들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집중도 못하고 근데 그 시험이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분비가 많이 되면은 이 상황에 맞게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특정 부류의 아이들이 그걸 분해를 잘 못하고 특정 부류의 아이들은 그 분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부류를 전사형, 중간형, 그 다음에 걱정대행형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시험 봤을 때 극한 상황 가운데 분비됐을 때에 전사형이 걱정쟁이형보다 이 도파민 분해를 4배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뭔가 이제 뭐가 호르몬이 과다가 돼서 흥분되고 뭐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전사형들은 이 분해를 좀 빨리 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부대해가지고 안정화가 좀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어, 문제. 그런데 걱정쟁이형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넘게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시험을 봤을 때 전사형이 이 걱정쟁이형보다 웬만한 과목에 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6년이나 계속 연구를 하고 6년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시험 불안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완전 개인의 어떤 의지나 역량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정 부류, 특히 걱정쟁이형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자체가 시험을 봤을 때 혹은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힘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자기 애는 평소 때는 공부 잘한다고. 그럼 평소 때는 어떠냐? 그걸 봤어요. 근데 평소 때는 그 반대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동기부여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게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평소 때에는 또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뭔가 내가 뭔가 추진을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안 봤을 때 평소 때 어떠냐? 예, 이 걱정쟁이형이 전사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시를 보면서 이 말씀 드리겠네. 대신 비율이 있는데 이분 또 우리가 이 방송 들으신 분은 내가 걱정쟁이 전쟁이냐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다 가슴 떨립니다. 그걸로는 걱정쟁이 형이 아니에요. 아예 시험을 볼 때 너무 해가지고 아예 손에 땀나고 이게 계속 시험지가 안 보이고
이게 내가 마킹 잘못 어떻게 돼? 이런 게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율이 한 10%. 전사형이 50%.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사형이에요. 전사 대부분, 아니면 중간. 그 다음 중간. 그러니까 5대 4대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단발성으로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공무원도 그렇고 뭐 우리 솔직히 수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과연 그게 실력 반영을 얼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쿼션 마크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 이 걱정쟁이 형은 매우 불리한데 또 이 사람은 평소 때 잘해요. 그러니까 이 10%는 어떻다? 이 단발성 그 엄청난 그 파급이 큰 시험에 제 실력을 제대로 낼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처음 한 게 이제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많이 보는데 얘네 나라는 어떻게 이제 이게 보나 보니까 이게 학부생들이 어떻게 뭐 저는 이제 되게 단편적인 뭐 제가 취업시장에 뛰어든 거 아니니까 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제 친한 친구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전작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 그때 당시 뭐 키모온다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뭐 이렇게 IBM 뭐 이런 데 지원을 하더라고요. 무슨 헬리콥터 회사도 지원하고 무슨 전구회사도 다 기억나네 갑자기 막 여러 군데 지원하는데 헬리콥터 회사랑 전구회사 왜냐면 기억이 나는 게 헬리콥터 회사는 우리나라에 잘 없잖아 전구가 켜져 있어 그러니까 헬리콥터 회사 갑자기 그래서 또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 그 친구가 또 코리안인데 입양된 친구야 근데 코리안 한마디도 못해 나랑 정체성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난 코리안이라서 나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미국인 마인드 갑자기 오케이, 생각났어 오케이, 오케이, 그 헬리콥터 오케이. 그 지원한 친구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그 친구들만 봐서 제가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단은 당연히 뭐 서류는 똑같고 서류 이렇게 전형에서 통과해야 되는 건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공채 갖고 뭐 SSAT도 봐야 되고 삼성 뭐 인접성인가 뭐 이런 검사를 또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고 뭐 논술 보는 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전화로 뭐지 컨퍼런스 콜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졸업 작품을 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학교도 그렇게 뭐 엄청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졸업 작품 수업이 되게 빡세요. 그래서 자기 졸업 작품이 뭐 어떻게 만들었고 여기서 뭐 난관은 뭐였고 이걸 뭘 할 수 있고 자기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듯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딱 이게 아주 차가운 종이나 무슨 모니터를 놓고 내가 진짜 피드백도 없이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최소한 내가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고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나에 대해서 그거는 나밖에 모르는 거야. 시험은 얘도 잘할 수 있고 쟤도 잘할 수 있지만 내 얘기는 나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뭘 배웠는지 설명을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또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 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서 안 돼. 왜? 공채로 다 무슨 뭐 멸치 뭐 콩나물 이렇게 시루해서 이렇게 뽑듯이 뽑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몇 번 말했듯이 그거는 역사예요 역사 자본 집약 노동 집약으로 대기업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걔네 그렇게 클 줄 알았나요 그렇게 잘 됐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벌고 제일 안정적이야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이제 대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너도 대기업 다 가고 싶어 근데 미국은 왜냐면 회사가 많고 뭐 경쟁률이 뭐 100대 이런 거는 구글 이런 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회사가 뭐 주마다 워낙 많고 워낙 퍼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 검토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대학부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점수 이런 스펙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아이비리그 그 입학 사정관은 그 입학 사정하는 거 지금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봤는데 뭐 이만큼을 검토해야 되는데 진짜로 보긴 보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만 또 다큐멘터리 또 속인 걸 수도 있죠 그것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얘네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읽고 그걸 서로 평가하고 그 문화가 되게 일찍부터 자리 잡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뭐 추천? 네 추천 레코멘데이션 레이러가 그게 중요하잖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미국에 이제 대학원을 갈 때 레코멘데이션 레터 3개가 필요해요. 3장이. 뭐 2장에서 3장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미국인 선생님이랑 중국인 선생님이랑 이제 한국인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래서 합격을 많이 한 거예요. 뭐 13개인가 전에서 10개를 합격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 미국 있을 때 우리 그 클락슨 대학교라는 데가 뭐 102에서 202 사이에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닌데 거기 중국인 교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코리안 스튜던트나 차이니즈 스튜던트는 이 추천장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다 자기 학생이 최고라 그런다고. 다 자기 학생이 최고라 그런다고. 근데 왜 자기 학생이 최고인데 왜 클락슨을 지원하냐고. MIT에 지원해야지. 아주 리저너블한 아주 논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제가 어떤 후기를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운이 좋게 노벨상 수상자한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수는 없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실이 돼 있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그 불빛에 이렇게 비춰서 봤는데 그렇게 긴 말은 안 적혀 있었대요. 자기 이렇게 불빛에 뭔지 뜯을 수는 없으니까 실링에 봉인돼 있으니까 그 사람 사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옛날 얘기인데 이게 인터넷 안 됐는데 되게 분명히 하여튼 자기가 볼 때 열 줄 안 넘게 적혀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 추천서도 있고 그 사람도 훌륭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자기 레퓨테이션 평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추천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되게 선순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만큼 내가 이 사람을 정보가 적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을 좀 오래 지켜봐갖고 이 사람 또 가르쳐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갖고 보증을 해준다? 이거만큼 고급 정보가 있지 않나? 그럼요. 없을 것 같은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실험이 걱정이라는 게 사실 걱정의 뭐 근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거친다는 거는 입시는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순수하게 공부 목적이면은 그냥 대학교 안 가고 공부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잘 발달했고. 근데 만약에 근본적인 걱정은 결국엔 취업이고 금전적인 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얘를 자세히 관찰해서 잘 알고 얘의 백그라운드도 잘 알고 얘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기울기값도 잘 절대값이 아니라 기울기값도 잘 아는 사람 추천해주면은 이런 걱정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하려는 이유도 커뮤니티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런 사람들이면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피어 리뷰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 리뷰 그래갖고 커뮤니티가 그 사람을 점수를 매겨줄 수도 있는 거고 확실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안 분인데 그 예술에 빠지셔갖고 예술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대학을 안 갔고 결국에는 만화 관련 쪽을 가다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이런 데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 때문에 전문대로 가셨어요. 근데 세상이 이 사람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이 사람이 스타트업 이사로 한 방에 갔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고 작가님이 말한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의 힘이에요, 그게.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소모적인 걸 다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쟁이 형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참 이런 게 우리나라가 이거 개선하려면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썼거든요. 교육을 개선하고 싶으면 채용을 봐야 된다고. 채용의 변화 없이는 교육의 개선은 다 솔직히 개소리라고 맞아. 그냥. 거기서부터 다 개소리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이거 오늘 오랜만에 이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힘박쌤 좀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이제 보실 때 대부분 걱정적인 형이 아닙니다. 가슴 뛴다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극복해야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종이가 거의 하얗게 보여야 되고 식은땀 손에서 막 나야 되고 근데 그런 호흡 가빠지고 그렇지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우리 이제 다음에 그 다음 강의가 시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걸 방법도 쓰시는데 근본적으로 대신 내가 걱정쟁이이기 때문에 평소 때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도파민을 분해를 빠르게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불려하지만 평소 때는 분해가 잘 안 돼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그냥 축 처져 있다가 시험 때 걱정이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그렇지 그렇지. 예, 왜? 생각해보면 걱정쟁이는 평소에도 걱정이 많은 거야.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런 분들 10분의 1은 진짜 여러분이 그거는 노력으로 이렇게 쉽지 않겠고 왜냐면 이거는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너무 내가 막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그렇지, 필요가 그렇지. 없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오늘 38강은 여기서 마치고
39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험 불안을 좀 극복해 볼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